예, 앞서 보셨듯 이번 사건은 군 당국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우연히 취재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큰 사건을 왜 쉬쉬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추방을 결정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우왕좌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송이 오늘 오후에 이뤄진다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북송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네, 저도 그 언론 네, 오늘 아침에 정보본부장 그 보고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하지만 장관도 모르는 일을 판문점 근무장교는 청와대 안보실 간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직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흉악범이라서 돌려보냈다면서도 통일부는 어떻게 16명을 제압하고 살해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살해 수법은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A가 선수에서 경계 경보를 쳐든 선원 한 명을 이제 망치로 살해하고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서로 북한 주민을 인계하겠다며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대신 범죄 혐의 진술만을 토대로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한 것도 논란입니다. 해당 탈북자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북에서 우리한테 먼저 이 두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북에서 그런 큰 범죄자인데 왜 그걸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는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타고 있던 어선도 북한 측에 넘긴다는 방침이어서 사실관계를 가릴 증거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